안녕하십니까. 어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제 앞에 있는 이 제품. 우리가 핸드건 또는 이 탄창, 매거진, 탄알집이라고 하죠. 핸드건과 탄알집을 수납할 수 있는 이 홀스터와 매거진 파우치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그 홀스터나 매거진 파우치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적인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제가 조금 사용을 해보고 쓸만한 가성비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게 됐어요. 제가 제 돈을 주고 구매한 제품이고 별도의 협찬은 없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바로 우리 아모맥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실제 판매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대는 지금 홀스터 같은 경우는 대략 한뭐 3만원, 4만원 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 제품 USP 마루이 USP 용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또 매거진 파우치 뭐두개다 동일한 제품인데, 이 더블 파우치에 더블 파우치, 더블 파우치 형태이고, 요거는 범용으로 쓸수 있는 매거진 홀스터예요. 매거진 홀스터고, 요거는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개봉을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비닐 포장, 이런 비닐 포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비닐은 뜯는 방식이 아닌 여기에 이렇게 지퍼락이 달려 있습니다. 지퍼락이 달려 있고, 홀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뭐 유저 매뉴얼이네요. 아모맥스사의 이 유저 매뉴얼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저 매뉴얼이 들어가 있고, 유저 매뉴얼 안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뭐 중국제 제품이지만 대부분 매뉴얼 전체가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보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 육각 아, 엘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창 파우치입니다. 탄창 파우치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창 파우치도 한번 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매거진 파우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똑같이 매뉴얼은 핸드건이든 탄창 파우치든 동일한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육각 엘렌치가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 파우치는 이거랑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비닐봉지는 빼두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맥스, 중국 회사입니다. 아모맥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홀스터 그리고 탄창 파우치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뭐 사파리랜드에 뭐 QLS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벨트에 장착하는 벨트 클립 형태가 있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뒷면에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내가 벨트를 차고 있으면 벨트 위에 이런 식으로 벌려서 바로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벨트 클립식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이렇게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옆구리에 이렇게 차더라도 이 몸에 굴곡에 맞게끔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쉽게 벨트를 풀지 않아도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홀스터 같은 경우는 전용 홀스터 형태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마루 USP를 사용하기 위한 USP용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게 꼭 마루이 USP가 아니더라도 뭐 HK사에서 나오는 USP 시리즈 모델, 마루이뿐만 아니고 VFC나 KWA 같은 모델에 USP가 모두 장착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여기 보여 있는 요 노란 색깔 스티커에 보면은 홀스터에 호환 가능한 장비 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KWA, UMAR-X USB, 마루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 USB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컴팩트 모델, 그리고 또 USB 컴팩트 모델도 장착이 돼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GNG의 GTP9이라는 핸드건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장착 방식은 간단합니다. 총을 이런 식으로 딸깍 걸게 되면은 락이 걸리는 방식이에요. 락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통해서 락을 풀게 되고요. 우리가 파지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누르고 총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딱 락이 걸리고 누르고 뽑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매거진 파우치, 매거진 파우치 역시 가지고 있는 탄창을 두 개를 이런 식으로 꽂고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 탄창 파우치 같은 경우는 범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조절은 요 탄창을 뽑게 되면은 요 앞쪽에 있는 이 나사를 손으로 돌려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게 세게 쪼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콜트 계열 싱글 스택 탄창들 또는 우리가 글록 탄창류 또는 하이카파 탄창류 모든 탄창들이 장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장착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제가 이 제품을 장착을 하고 장착한 착장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홀스터를 장착을 하고 착용을 한 상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이런 식의 구성을 돼요. 그래서 이쪽에 탄창 파우치 두 개 이런 식으로 매거진을 두 개를 장착을 할 수 있는 파우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꼽히고요. 또 홀스터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구리에 꼽을 수 있습니다. 홀스터에 총을 뽑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당기면은 뽑히게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게 락이 걸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도 나오고 좀 체격이 살이 많이 있는 체격이다 보니까 이 정도인데 조금 슬림하신 분들이 이 착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이쁘게 착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아모맥스사의 그 USB용 홀스터. 꼭 USB용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뭐 글록용이라든지 하이카파용이라든지 CZ 섀도우용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이 팔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고 또 한 200가지 권총을 장착할 수 있는 범용 이런 홀스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홀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벨트에 클립 형태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빼기 쉽고 탈부착이 가능한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요즘 전술 사격 이런 게 프랙티컬 슈팅이라고 하죠. 흔히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런 슈팅 스포츠를 또 즐길 때 필요한 홀스터를 찾다 보니까 여기 아모맥스사에 나오는 이 홀스터가 아무래도 규격에 맞고 이게 락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락을 빼고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홀스터가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몰리 벨트에 장착을 해서 좀 허벅지 이 레그 홀스터 형태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제가 요즘 즐기고 있는 이 IDPA 슈팅 스포츠에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홀스터를 착용하는 게 룰이고 또 요런 식으로 탄창 파우치는 두 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요런 형태로 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사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홀스터 아모맥스에서 나오는 이 홀스터를 구입을 하시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스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을 하시지 실총용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에어소프트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